안녕하세요. 라이트 브러더스 예린, 미소, 나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브TV 찐 애청자이자 라이트 브라더스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랑 글로벌 PM을 맡고 있는 김나우입니다. 멋있다. 잘한다. 저희 러브 인재 잘 오시고 토크를 해볼 텐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끝머리에 꼭 확인해주세요. 또 러브가 물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커뮤니티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전거 어쩌냐, 직원들 휴가다, 로켓 러브픽. 그때 제목이 저희 안 떠내려갔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위쪽 링크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피스가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다 이동해서 업무를 그날 받죠. 쉰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더 열심히 했죠. 또 다른 의미로 또 한번 난리가 났었죠. 라이트 브라더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윗스웹 포인트, 왜 이걸 우리가 만들게 됐는지, 연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나우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나와 지구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흘리는 땀을 이제 혜택으로 되돌려주는 아이더를 위한 포인트 시스템으로, 땀을 흘렸을 때 오히려 기분 좋은 그런 땀, 오히려 달콤함이 느껴지고 성취감이 느껴지는다고 해서 이제 스윗스웹 포인트가 됐고. 그래서 굉장히 잘 아시죠? 뿌듯하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라이트 브라더스는 응원하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자,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저희 세비 쇼룸에 있는 뭐 큐레이션 팀, 저희 컨텐츠 팀 되게 일부인데, 저희 뒤에 이제 든든하게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 팀이 있다는 거. 사실은 IT 테크 기업이다. 개발자분들도 자덕이시거든요. 의욕이 넘쳐요. 욕심이 활활. 되게 많은 공부와 연구와 개선 작업을 계속 해주셨거든요. 그럼 몇 명 정도가 되죠? 16분 정도 계시고. 앱 쪽으로도 서비스 고도화를 좀 하려고 안드로이드, iOS 어렵게 모셨죠? 자전거를 타기만 해도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왜 이제야 런칭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된 건지. 2021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로드맵이 이제 탄소 계산기, 저희의 데이터와 미국의 보잉, 아마존이 유명한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 컨설팅을 해주는 시프트 어드밴티지라는 기업과 함께 탄소 계산기 뒤에 있는 알고리즘을 제작을 했고요. 점점 정확도를 고도화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걸 직접 할 수 있는 페이지, 자전거의 저감량뿐만 아니라 나의 저감량을 또 보여주고, 그걸로 받은 나의 포인트를 보여주고, 차차 단계별로 이제 나아갔습니다. 그 탄소 계산기는 미소님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러브픽 보다 보면은 새 제품 대신에 이 러브 인증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78, 88, 227, 238, 184, 173k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출퇴근 승용차 24대를, 22대를, 52대를, 48대를, 16대를, 79대를 줄인 것과 같습니다. 이거를 계속 제가 멘트를 했었는데, 그게 다 나우님이 기획하셨던 탄소 계산기에서 나온 수치들이에요. 스윗스웹 포인트가 별개의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테마에 계속 다다르기 위해서 그 중에 큰 서비스로 런칭을 하게 된 건데, M2E라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M2E는 이제 Move to On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만보기 앱부터 가상의 신발을 사서 걸으면 뭐 가상화폐로 돈이 나오고, 즉 움직임을 통해서 무언가 수익을 얻고 혜택을 얻는다라는 건데, 저희는 지속 가능성을 접합을 해서 Ride to On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Ride to On. 비행기에도 마일리지 서비스가 있고, 승용차도 주유 혜택 있고 이런데, 왜 자전거는 사람에게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데 뭐 살 때, 팔 때, 탈 때 혜택이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지출만 계속 나가니까. 자전거를 타면서 일어나는 소비를 할인을 받고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인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제공해보자. 아까 말씀 주신 M2E의 지속 가능성 합쳐서 라이트원이 나온 거죠. 내가 정립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미소님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진짜 라이딩 정립 같은 경우에는 그 스트라바 앱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시세에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미소님은 얼마를 정립받으셨지? 연동을 탁 눌렀는데 거의 20만 포인트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아, 더 열심히 타야겠다. 제가 아침마다 자전거 출근을 하면 하루에 한 3천 포인트씩, 한 달이면은 9만 원, 10만 원 그 정도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니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린님 스트라바 록 안 켜면 이제 라이딩 중간에 서가지고 아 맞다! 놓칠 수 없어 데이터! 미소님은 프로모션 타격 진행해서 이제 몇십만 원을 모으셨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서 연동 시점부터 기록을 블로그 정립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런 파격적인 프로모션 또 준비 중이니 그때를 또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라이딩으로 적립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라브 인증 자전거, 서울시와 함께하는 재생 자전거, 구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 자전거, 용품, 의류 부품을 구매했을 때와 판매했을 때 둘 다 이제 적립을 해드려요. 사실 포인트 시스템도 계속 개선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사실 유저들 목소리에 되게 귀를 많이 기울이는 회사이기 맞아요.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또 이제 반영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개인 자전거 판매 보신 적 있나요? 판매를 할 때 이제 모델명뿐만 아니라 소재와 무게를 기입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해주시면 적립을 더해드려요. 왜? 왜냐하면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개인 자전거에도 탄소 저감량이 계산돼서 보이거든요. 이제 라브 인증뿐만 아니라 개인 중고 자전거를 사시는 분들도 내가 이 자전거를 선택함으로써 얼마나 저감을 했는지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뿌듯함을 널리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더 적립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프로모션 때 친구 초대 코드와 친구가 스트라바 연동을 했을 때 적립해주는 기능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들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이 기능을 계속 살려둘 거예요. 앞으로 프로모션을 하면 포인트 사용률이 더 높다든지 네. 아니면 더 많이 적립을 해준다든지 네. 저희 준비 중이잖아요. 맞아요. 좋겠어요. 프로모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프로모션 그때그때 아실 수 있도록 SNS 구독, 유튜브, 좋아요, 알림 설정. 잠깐만. 아니야. 지금 벌써 퇴근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위소님은 20만원, 30만원 모았는데 정작 쓸데 없으면 그치. 사실 무용지물이니까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신품, 자전거, 의류, 용품, 부품 한 400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최대 17%까지 할인을 17%. 받으실 수 있지. 17%라고 했잖아요. 1000만원짜리 자전거라고 했을 때 170만원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포인트가 되게 높다. 근데 170만 포인트 금방 모을 것 같거든요? 170만원이면 진짜 살 거 많거든요. 헬멧도 사고 뭐 옷, 슈즈 다 살 수 있거든요. 사고도 넘치죠. 저는 사실 조금 찔렸던 게 라이딩을 요즘 좀 잘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제 포인트 10,000원 정도 쌓였더라고요. 그래도 10,000원 안에서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거 체크를 해보니까 의외로 내 돈 내산하기 싫은 것들 있어. 소소한 것들? 오일류 같은 거는 좀 할인받아서 살 수 있겠다? 프로모션 상품 1차 오픈이 이제 2시였는데 회의를 하느라 아 맞다 내 펌프! 아 펌프는 하는데 분별됐더라고요. 아 그래도 다른 거 개타셨잖아요. 하이어를 탔습니다. 더 많이 타려고. 저희 버디분들도 그 프로모션 다들 대기 타고 있었거든요. 아. 할인 이벤트 같은 경우에 깜짝 오픈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라이트 브라더스의 새로운 소식 가장 빨리 저희가 좀 공지를 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도 계속 공지를 해드리니까 아직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꼭 해주시고요. 제품 할인 최대 17%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 외에도 비타의 검사라든지 서비스 할인 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 사용처를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주시고 미리 연동해 주세요. 구독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Q&A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인가요? 어떤 근거인가요? 탄소 배출권 생소하실 수 있는데 각 정부와 기업들이 네. 다 같이 기후변화를 싸워야 하잖아요. 네.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넌 네.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 딱 정해줘요. 네. 그러면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기업들은 장비를 바꾸거나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그만큼 줄이지 못한 사람은 이미 그만큼 줄인 회사에서 배출권을 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10배를 적립을 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미소님이 지금은 3,000원을 받으시지만 네. 탄소 배출권이 시세가 올라간다 오~ 하면 이제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좋은데? 알려야겠는데? 걷는 거는 탄소 발자국이 없지만 걷는 거 다음으로 친환경적인 게 자전거예요. 근데 그렇죠. 자전거도 완전히 탄소가 제로인 건 아니에요. 반은 생산, 반은 폐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고 거래를 하면 폐기 단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생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발생될 뻔한 탄소를 라이트 브라더스와 함께 막았다라는 네. 이제 의미이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지속 가능성 페이지와 탄소 계산기 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계네요, 기계. 연동 데이터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스트라바라는 서비스 기록 증명을 하기 위한 거고 어떠한 기록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적립이 안 됐는지 유저들이 어떠한 패턴으로 라이딩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지 판매를 네. 하거나 외부에 저, 보내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안심하고 연동하면 된다. 근데 의외로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라이트 브라더스 페이지에 네. 저희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네.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가시면 그 나의 탄소 가게 바로 아래에 이제 민트색 배너에 스트라바 연동하기 연동하면 스위스 포인트 혜택을 받아보세요도 굵직하게 있고요. 네. 라이딩 기록 옆에도 이 스트라바 연동 네. 보이시죠? 둘 중 하나만 클릭하셔도 이제 이동을 해요. 그럼 네. 이제 스트라바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스트라바 아이디가 있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네. 스트라바에서 데이터 승인 이 부분이 있는데 스트라바 계정이 공개 프로필이 아니라면 이 네. 데이터 활용 시 내 비공개 활동에 대해 데이터 보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그리고 적립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꼭 그쵸. 확인 부탁드려요. 체크를 두 개 다. 네. 나. 원래는 아래도 되어 있을 텐데 해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괜히 내 데이터 어디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 일단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휴대폰 인증 계정이 나의 소유다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다. 지금 본인 인증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나의 탄소 가계부에 라이딩 기록과 얼마가 쌓였는지가 이제 차라락 업데이트가 되실 거예요. 마이페이지 가보면은 판매 대금이 있고 네. 스위스 포인트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스위스 포인트는 활동과 라이딩을 통해서 드리는 혜택이고요. 혜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현금 인출은 안 되지만 네. 상품 결제를 하실 때는 사용 가능하다는 점. 판매 대금은 중고 거래를 했을 때 그 판매로 인한 나의 수익 현금으로 당연히 인출이 가능하죠. 마이페이지에 보면 라이딩이 추가되면서 나의 탄소 가계부라는 영역이 이제 이번에 가계부. 생겼어요. 중고 거래와 라이딩을 통한 이제 나의 줄인 탄소량 좀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자동차 몇 대를 줄인 건지 예를 들면 저는 65대나 줄였네요. 네. 65대? 각자 몇 대 줄였는지 몰라? 제가 줄인 탄소량은 무려 289kg이고요. 줄인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수는 80대.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많으신데. 두 분 포인트가 너무 귀여우시네요. 제 탄소 가계부는요. 줄인 탄소량 1699.9kg 줄인 네? 수도권 출퇴근 승용차 수는 479. 제가 또 중고거래를 실제로 라브에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총 37건. 우와. 진짜 많이 왔어요. 전 3건. 포인트 유효기간 또 따로 있을지 적립한 때부터 이제 1년 그럼 1년 내에 사용을 해야지 최대한 좋은 거네요. 근데 또 소멸되는 만큼 더 쌓으면 되겠죠? 그쵸. 스위스 포인트는 로드만 가능한가요? 이제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데 다른 이로도 엄마가 타는 자전거 미니벨로 MTB 다 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주세요. 저희 티셔츠도 스위프죠. 거의 매일매일 입는 교복 네. 리미티드죠. 살짝 오버핏이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데 도톰 해가지고 티셔츠 요즘 살라 그러면 3만원, 5만원 막 이런데 25,000원 라브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이뻐서 회사 티인데 평일이나 주말에도 그냥 입고 나가거든요. 저도요. 저희 가족 제가 선물을 해드렸거든요. 자꾸 이걸 입고 나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주말에는 좀 회사 이런 스위스를 안 보고 싶어요. 막상 라브에 입사를 하면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처음에 자전거 맞아. 글로 배웠거든요. 자전거는 뭔가요? 이러면서 배웠거든요. 힐의 종류. 근데 지금은 뭐 대회 얘기도 하고 그쵸. 투어도 가고 스트라바 얘기도 하고 포인트 얼마 쌓았냐 그냥 반자동이 됐습니다. 이 영상의 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회원가입을 해주시고 스트라바 연동해서 스스포를 시작을 하신 분들께 만원 포인트를 만원 네. 친구 초대를 하면 1,000원 더 친구가 연동까지 하면 친구도 나도 1,000원 한 명만 해도 사실 12,000원 네.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스위스의 포인트를 연동하실 분들 포함해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연동해봐야지 하신 분들 모두에게 댓글로 스위스의 포인트 응원 메시지 짧게 남기고 본인의 회원가입 이메일 주소를 이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이 아니라 댓글 남겨주시는 모두에게 만 원을 포인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이야 저도 주나요? 저도 주나요? 예! 라이트로서 회원가입은 했는데 저 스트라바 회원가입은 굳이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들 이참에 스트라바를 또 가입을 해주시고 라이딩 기록도 한번 남겨보시는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거든요. 하다 보면은 내 기록에 대한 욕심이 또 생긴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1차적으로는 포인트 사용처가 더 많아지고 뭐 적립률, 탄소 계산기 고도화 작업 사람들이 중고거래와 라이딩으로 직접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거나 회사의 탄소 배출을 수익으로 할 수 있거나 다양하게 찾고 있습니다. 이게 자전거 회사가 아니라 점점 탄소 배출권 회사로 아 근데 원래 그래요.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을 돈 벌거든요. 저희가 약간 제2의 사실 또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편하게 댓글로 네. 남겨주시면은 우리 나우피
마틴님이 직접 남겨드릴 거니까요. 댓글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안 타면서 토크하려니까 정말 어색하네요. 다음엔 여기다 로라 물릴까요? 아, 로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은 스위스의 포인트 프로모션으로 돌아오고 또 나우님이 기획하시는 큰 로드맵 사용처 많이 늘려주시고 리더님은 열심히 타서 170만 포인트를 쌓으시길 바랄게요. 아, 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